건물 바깥은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술관 안에 들어서자 서늘합니다. 이렇다 보니 대구 미술관을 찾는 시민들도 요즘 부쩍 늘고 있습니다. 미술 작품도 관람하고 더위도 피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즐거움 때문입니다. 애들이랑 방학 맞이해서 집에만 있으면 또 너무 덥고 해서 피서차 여기 가까운 미술관에 왔는데요. 너무 시원하고 예, 너무 좋아요. 바깥에 풍경도 너무 좋고. 도서관도 인기입니다. 도서관 열람실에 들어서자 빈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함께 독서를 하다 보면 어느새 더위도 물러갑니다. 책도 읽고 문화생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고 아이들과 함께 놀이할 수 있는 공간도 많고 여름 피서지로 적절한 것 같습니다. 밤시간 문화공연장도 열대야를 피해 공연을 보러 온 시민이나 직장인들로 북적입니다. 연주자들의 뜨거운 탱고 공연에 흠뻑 빠져들며 잠시나마 더위를 잊습니다. 폭염에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기 쉬운 요즘 문화생활을 즐기며 더위도 나는 이른바 문캉스가 새로운 더위 탈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TBC 이혁동입니다.